지난 주일 날에는 야훼 예배 때문에 우리 로마서 말씀을 살펴보지 못했고 2주 전에 로마서 14장 17절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세 가지 요소라고 말을 했죠. 의와 평강 또는 뭐 평화, 화평 다 같은 말입니다. 의와 평화와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 나라에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의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입장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의는 세상이 말하는 정의, 그리고 반드시 보상, 보복 이런 율법적인 의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되는 뭐 착한 일을 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되는 그 믿음 그 믿음에 근거한 의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믿음의 관계, 바른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이 의의가 있어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의는 하나님 나라의 입장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화평, 평강, 뭐 평화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평강인데 이것은 사람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연구해서 뭔가 만들어내서 어떤 협상을 해서 타협을 통해서 사람이 만들어내는 평화가 아니고 문제나 전쟁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그건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였죠. 자, 그 다음에 기쁨입니다. 기쁨은 하나님 나라에 사는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평화, 이거 샬롬이라 하는데 이것을 누리는 우리들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뭐 세상을 기뻐하고 내가 잘되고 출세하니까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 세 가지가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이제 관건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내세에서 영원히 누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나중에 누리면 되고 중요한 관건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이 땅에서 진짜 누리느냐 이것이 중요한 관건이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14장 18절부터는 17장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라고 말하고 18장부터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는 사람들에게 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중요하게 한 두세 가지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권면이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의 애성, 힘씀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19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써나니 자 화평의 일은 이건 평화입니다. 샬롬이죠. 하나님의 평화 샬롬 이 샬롬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쓴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을 긴밀하게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쉽지 않을까요? 화평의 일과 사랑의 일을 힘써라. 훨씬 더 그럴 것 같죠.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모르고 제가 로마서 14장 20절을 이로써 로마서 19장 14장 20절을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사랑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해도 아무도 여러분 눈치채지 못하고 넘어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화평의 일과 사랑을 세우는 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덕을 세우는 일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화평과 믿음을 세우는 일, 화평과 소망을 세우는 일이 아니고 덕을 세우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화평, 하나님의 평화와 덕을 세우는 일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덕을 세우는 일,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덕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덕스럽다면 어떤 기분이 듭니까? 마음이 그 사람은 마음이 넓고 아량이 있어서 많이 품어주고 관용하고 하는 이런 사람을 우리가 덕스럽다고 말합니다. 뭐 날카로운 사람이 아니고 무덤덤하고 이런 소리 저리 해서도 괜찮아 포용하는 그런 사람을 덕스럽다는 우리가 말을 하는데 오늘 본문은 정확히 말하면 그런 덕이 아닙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은 오늘 이 본문의 헬라어 원문은 덕을 세우는 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을 하는가면요 아주 특이한데요 화평의 일과 집을 세우는 일에 힘쓴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 이제 난감합니다. 아니 덕을 세우는 일하고 집을 세우는 일 왜 집을 세우는 일인데 번역은 덕을 세우는 일이라고 이렇게 했을까? 자. 여기서 집을 세운다는 이 집을 세우는 이
과정, 이 집을 세우는 이 원리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덕의 원리, 신앙의 덕의 원리하고 같기 때문에 사실은 덕을 세운다는 말은 글자 그대로 번역한 게 아니고 좀 의역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집을 세우는 것을 한번 봅시다. 뭐 목수도 아닌 목사가 집 세우는 얘기를 하는 게 좀 이상하긴 이상합니다만 그래도 상식적인 바탕에서 집을 세우는 원리는요 순수, 질서와 조화입니다. 자, 질서라는 것은 순서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 목수가 아니라도 이건 다 합니다. 여러분 집을 세울 때 집안채를 세울 때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기초 공사를 하고 바닥 공사를 하고 기둥을 세우고 벽을 세우고 지붕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실내 장식을 하는 거죠. 이게 순서 아닙니까, 그죠? 누가 어떤 사람도 그 벽 세우고 기둥 세우고 그 바닥 공사하는 사람 없습니다. 기초 공사하는 사람 없죠. 그러니까 튼튼한 집, 제대로 된 집은 이 순서가 있습니다. 집을 세우는 순서가 있죠. 다시 말하면 집을 세우는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집을 세우는 데는 이 순서대로 질서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집을 세우는 원리고요. 또 하나 원리는 집을 세우는 데는 조화가 있어야 됩니다. 자, 집을 세우는 재료간에 여러 가지 재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재료가 다 그 환경과 그 상황과 그 안에 살아야 될 사람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가끔 우리가 선교를 가보면요 참 이상한 집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선교지를 가면 우리가 중남미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주로 선교지가 다 뜨거운 나라, 더운 나라입니다. 아프리카나 뭐 저 아시아 지역도 그렇고 우리 중남미 지역도 뭐 아이티 같은 데 가면 평균 온도가 100도가 넘습니다. 정말 땡볕입니다. 자, 그런데 가끔 그런 곳에 가면 어떤 집이 있는가 하면요 양철로 지은 건물이 있고 집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도가 되는데 집을 양철로 지어. 미친 것하고 똑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러겠나 따지고 보면 재료가 없으니까 그렇게 지어요. 벽돌도 없고 좋은 재료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지었는데 그거는 좋은 재료가 아니죠. 100도가 넘는데 양철로 지으면 들어가면 이거 뭐 정말 떠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재료가 조화롭지 못하는 겁니다. 또 그 이 재료 사이가 또 이게 그 조화롭지 못하고 또 좋은 건축, 좋은 집은 집 한 채가 세워지면 주변 환경하고 잘 어울려야 됩니다. 산이 있고 들이 있고 광량이 있으면 거기에 맞는 그 주변 환경과 잘 조화된 집이 집을 세우는 게 진짜 좋은 집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끔 훌륭한 건축상을 받은 집을 한번 보십시오. 집 자체만 좋은 게 아니고 그 주변 환경과 굉장히 조화를 이루고 집 안에 딱 들어가면은 여기에서 어떤 집인지 누가 이 집에서 어떻게 사는 건지 조화가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집을 세우는 원리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집을 세우는 원리는 크게 질서와 조화입니다. 이걸 잘 이 원리에 따라서 집을 세우는 사람이 좋은 건축자죠. 자, 이것이 집을 세우는데 질서와 조화라면은 이것을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동체에서 질서와 조화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게 바로 화합입니다. 화합. 그러니까 덕을 세우는 일을 원래 원칙은 평화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인데 이 덕을 세우는 집을 세우는 건데 왜 덕을 세우는 것인가? 그러면은 덕이라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 화합을 이루는 사람이 덕을 세우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쉽게 아, 그 덕이 이 덕이 맞네라고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주변에 참 덕스라 참 그 사람은 참 덕이 있어라고 말하는 사람인데 그 덕이 있는 사람이 어떤 단체나 어떤 사회에 들어가서 싸우고 그 사람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고 그 사람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서로 갈등과 걱정이 있어도 이 사람이 덕스러운 사람이 들어가면은 화해가 되고 화합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질서와 조화의 정신을 잘 실천하기 때문에. 그게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무슨 말입니까? 덕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집을 세우는 일을 덕을 세우는 일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덕이 세워져야 하나님의 평화가 유지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이 선물을 우리가 잘 간직하고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정신이 뭔가 하면 덕을 세우는 겁니다. 덕이 뭐냐 구체적으로 화합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화합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이죠. 자, 또 하나 이 집을 세우면은 집을 세워서 어떤 한 가정 최소한 한 명의 인생을 세워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지미 카터 있지 않습니까? 전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고 대통령 은퇴 후에 헤비타트 운동 그러니까 사랑의 집 짓기 운동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사람 아닙니까? 어느 누가 그러더라고요. 지미 카터가 원래 대통령인지 모르던 사람도 있대요. 그 사람 집 짓는 사람 아니냐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만큼 이 사랑의 집짓기 헤비타트 운동을 해서 전 세계에 존경을 받았고 전 세계 리더로 된 사람이 지미 카터 대통령인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집을 세우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나도 그런 말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말하니까 폼이 딱 나더라고요. 그죠? 집을 세우는 것은 그 집 안에 사는 사람의 최소한 한 사람의 인생을 세워주는 겁니다. 자, 집을 세우는 게 뭐라고요? 덕을 세우는 겁니다. 덕을 세우는 것은 한 사람의 삶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덕을 세운다는 말, 아니 바울은 사실 우리가 말하는 덕을 세운다고 말을 안 했죠. 집을 세운다고 말을 했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평화를 위해서 집을 잘 세우십시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 바울이 여기서 집을 세운다고 말할 때, 집을 세워서 사람을 세워준다고 말할 때, 이 집은 병원이겠습니까? 학교겠습니까? 일반 가정집이겠습니까? 교회를 염두에 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잘 세우십시오. 그래서 이 교회를 잘 세워서 이 교회가 이 세상에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십시오. 그 말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교회 없이 평화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뭐 그 사람들과 지금 논쟁을 벌리는 게 아니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는 천하 없어도 교회 없이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제껴놓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평화를 만든다? 그거는 세상의 평화지 하나님의 평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은 덕을 세우는데, 덕을 세우는 사람은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세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기까지 하면서 세상의 평화를 세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예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를 제껴놓고 세상의 평화를 이룩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원칙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사람은 덕을 세우는 사람이고, 덕을 세우는 사람은 화합을 만들어가는 사람이고, 이 땅에 구체적으로 덕을 세우는 성도들의 모습은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반대의 행동을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사업은 하나님의 비즈니스 말하는 거 아닙니다. 뭐 회사를 경영하고 그게 아니고, 여기서 하나님의 사업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교회와 교회의 사역을 말하는 겁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교회와 교회가 하는 하나님의 사역이 무너지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앞에 로마서 말씀을 듣지 않고 이 14장 20절만 말씀을 듣다면 굉장히 생뚱맞았을 겁니다. 왜 음식이 무슨 문제야? 라고 말을 했지만 우리는 이미 앞에서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로마 교회에서 문제가 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음식 문제였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우상 앞에 바쳐진 이 음식을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로마 교회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이 음식을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영어로 말하자면 It's up to you. 여러분에게 달렸어요. 여러분 믿음에 달렸어요. 믿어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 여러분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먹든지 안 먹든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되느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로마 교회에서 그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아 이건 음식 자체니까 음식은 다 깨끗하니까 우리가 먹어도 돼. 그런데 안 먹는 사람을 막 비판했단 말이죠. 저 믿음 없는 사람들 비판했단 말이죠. 이게 문제였다는 거죠. 비판이 문제지 음식 자체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반대로 음식을 안 먹는 사람은 음식 먹는 사람을 막 업신여겼습니다. 말이지 거룩하지도 못하고. 레위기 율법에 보면 못 먹어도 되는, 먹으면 안 되는 걸 먹는다고 저런 사람들 행편없어라고 업신여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음식 문제는 음식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이 음식 때문에 발생했던 문제들, 그걸 말합니다. 그게 뭡니까? 비판하고 업신여겼던
서로 비난하고 헐뜯었던 뒤에서 수군수군했던 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비판과 업신, 비판과 업신과 비난과 수군수군하는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업은 뭡니까? 교회라는 것이죠. 정확히 말하면은 사도 바울이 뭘 염두에 두는가? 음식 문제,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업신 여기는 이 일로 인하여서 교회와 교회 사역을 망가뜨리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한 지혜자가 길을 가는데 어떤 날 목수가 그 집의 기둥과 벽을 망치로 계속 톡톡 치고 있는 겁니다. 지혜자가 물었습니다. 형제여,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이 목수가 하는 말이, 아, 내가 이 집을 세웠는데 이 집이 얼마나 튼튼한지, 앞으로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이 기둥이 좋은 기둥인지 나쁜 기둥인지 내가 시험한다고 망치로 기둥과 벽을 톡톡 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지혜자가 뭐라고 말했는지 압니까? 형제여, 그 망치로 기둥과 벽을 치면 그건 집을 무너뜨리게 하는 겁니다. 당장 멈추시오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당장 여러분 댁에 가서 망치로 기둥과 벽을 매일 한번 톡톡 치보십시오.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서서히 금이 가고 분열이 생기고 계속 치면 언젠가는 무너질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음식 문제로 일어나는 비판과 업신 여기는 일로 교회를 계속 치면은요, 그 교회는 언젠가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 지혜자가 뭐냐? 당장 멈추십시오. 당신은 그 집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집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집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가끔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건전한 비판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건전한 비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몰랐던 것을 발견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합당하게 업신 여길 것은 업신 여겨야 됩니다. 인종차별 문제, 반달리즘 같은 것은 업신 여겨야 되는, 그건 합당한 겁니다. 정당한 겁니다. 우리가 건전한 비판과 합당한 업신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건전한 비판과 합당한 업신을 여길 때 진짜로 그게 건전한 것인지 합당한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와서 자기 자신을 냉철하게 검증해 봐야 된다는 것. 제 개인적인 수치니까 여러분 뭐 듣고 잊어버려도 됩니다.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건 저의 경험이에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건전한 비판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건전한 것인가? 진짜 건전한 비판은 10 내지 20%도 안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수치였어요. 개인적인 수준. 그러니까 10명이 아 이건 건전한 비판이라고 말하면은 8명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가 비판하는 것을 합리화시키려고 아 건전한 비판이 필요하다고 말하죠. 업신여, 다른 사람을 업신여긴다고요? 아 이건 정당한 업신이에요. 아니, 자기가 업신여기는 것을 합리화하려고 업신여긴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다시 로마 교회로 돌아가십시오. 음식을 먹는 자는 음식을 안 먹는 자를 비판했습니다. 자기들은 뭐라고, 어떤 비판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건전한 비판이라고 생각했죠. 음식을 먹는 자가 안 먹는 자를 보고 에이 저 나쁜 사람이야, 내가 나쁜 마음으로 비판해, 그런 생각은 아무도 안 했을 거란 말이죠. 자기들도 건전한 비판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물론 그런 말은 안 했지만 충분히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안 먹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업신여겼을 겁니다. 업신여겼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저 나쁜 놈들, 내가 나쁜 마음으로 업신여겨,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정당한 업신이라고 해, 정당하게 저 사람은 업신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게 율법을 어기니까. 그러니까 여기 음식 문제로 로마교에서 일어났던 문제, 비판과 업신 앞에는요, 건전한 비판과 합당한 업신이었습니다. 바울이 모를 리가 없죠. 그거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음식으로, 다시 말하면 건전한 비판과 합당한 업신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는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정말로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 가정을 세우고 여러분 있는 직장 공동체를 세우려면요, 망치로 기둥이나 벽을 치지 마십시오. 멈추십시오. 오히려 거기에 금이 갔으면 본드로 붙이십시오. 그래야 건물이 서는 겁니다. 계속 치면은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아무리 그게 건전한 비판이고 합당한 업신이라 할지라도 그거는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데 일조하시지 세우는 데 일조하지 않습니다. 진짜 세우고 싶거든 덕을 세우십시오. 화합을 하십시오. 그게 그 공동체,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든지 직장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 아닙니까? 시골에서 이제
산 밑에서 조그만 교회를 목회하던 이제 시골 교회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 앞에 이 그 마당이 있고 앞에 이제 그 길이 있는데 이 길이 비포장 도로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운전해서 올 때 또는 교회 방문객이 올 때 이 비포장 도로니까 가끔 차에 스크래치도 생기고 가끔 뭐 차 타이어가 펑크 나기도 하고 여간 그 불편했던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에서 회의를 해서 이제 그 교회 앞에 있는 그 땅의 주인을 찾아가서 그 땅을 구입을 했습니다. 돈을 주고 이제 계약서로 구입을 했고 이제 그게 교회 땅이 되었으니까 그 교회를 이제 포장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포장하려고 하는데 전 땅 주인이 와서 포장을 못하게 막 막는 거예요. 왜 하니까 내가 당신에게 준 그 땅은 그 빌려준 것이 준 게 아니었다. 그래서 내가 받은 돈 다시 줄 테니까 가져가라 이렇게 말하면서 막무가내로 우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니 이 사람이 매매 계약서도 다 쓰고 다 이 땅을 교회에 팔아 이 땅을 교회에 다 팔아놓고도 지금 생떼를 서는 겁니다. 아 도로 포장하면 안 되는 거, 그 앞에 그 땅을 포장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돈을 다시 받고 땅을 원래 전주인에게 돌려주려고 하니까 이 전주인의 심보를 보니까 이 땅을 다시 돌려주면 그 교회 앞에 그 땅에 밟지도 못하게 할 것이라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돈을 받아서 땅을 물려주기도 그렇고 사실은 간단한 문제거든요. 매매 계약서에서 법원에 가서 우리 땅이라고 말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걸 가지고 끙끙 앓으니까 이제 교회 장로님 그 장로님의 그런 교회 장로님이나 다른 성도님이 그 사실을 알고 목사님 그거 왜 끙끙 앓습니까? 그냥 법원에 가서 매매 계약서 내고 저 우기는 저 택도 없이 자꾸 우기는 사람 다 뿌리치고 빨리 우리 그 도로 포장합시다. 앞에 포장합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간단한 문제. 제가 때문에 그렇게 하고도 남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걸 다 안다는 거죠.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 만약에 오늘 이 매매 계약서를 가지고 재판에 가면은 교회는 이긴다는 겁니다. 100% 이기죠. 그런데 이겼다면은 이 사람이 앞으로 교회에 나오겠느냐는 거지. 어쨌거나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가 우겼어도 정당하게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패배했더라도 이 사람은 교회를 좋지 않게 생각한다. 그리고 목사와 성도들을 좋지 않게 생각. 평생 이 사람은 우리 재판 한 번으로 교회 안 나오고 평생 예수를 안 믿을까. 그걸 생각하니까 목사님이 답답해서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고 끙끙 앓고 계속 기다려봅시다. 기다려봅시다 하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일은 저도 모릅니다. 안 들어가지고 무슨 일이 생겼는지. 여기서 중요한 이 목사님의 생각을 보십시오.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데도 그걸 해결 안 하고 참고 기다려줘. 왜? 이 한 사람이 교회로 인하여서 실족하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자,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업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을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셨고 이 한 사람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업입니다. 이 한 사람이 정당한 재판에서 졌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시험 들고 낙담하고 실족하고 그 사람이 무너지게 될 것이 이 목사님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어서 재판을 하지 못하고 끙끙거리고 계속해서 기다려줬던 것. 왜? 음식 문제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는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 재판 문제로 땅 문제로 이 하나님의 사업인 이 사업을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목사님을 계속해서 기다려줬던 것. 자, 이것을 보면서 똑같은 원리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그 땅 주인 보십시오. 터무니없이 우기지 않습니까? 매매 계약서도 있는데 빌려준 것이라 말하고 다시 땅 돌려달라고 말하고 막무가내죠. 형편없는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사람보다 더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훨씬 더 형편없는 사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지금 참고 기다립니다. 왜? 우리 한 사람을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 속에서 사실은 매일매일 감사하게 살면 또 다른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바로 덕을 세운다는 것은 바로 이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한 것, 덕을 세운. 그래서 우리들도 한 사람이 실족하고 한 사람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너무 쉽게 생각해요. 내일 안 내일. 나는 정당한 말을 했어. 나는 할 말을 했어. 나는 들었던 말을 했어. 근거 없어도 들었던 말을 했어.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의심하고 혼돈되고 실족하고 때로는 교회를 떠나고 때로는 영원히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음식 문제로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지 않게 하라. 덕을 세우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숙한 성도는 매일매일 내 말과 내 행실과 내 생각이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고 있는가 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겁니다. 그죠? 자, 마지막으로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섬뜩하지 않나요? 그렇죠. 별로 섬뜩 안 한 것 같습니다. 뭐 별 감동이 없으니까. 저는 진짜 섬뜩해요. 이 말씀을 강의했던 그 유명한 지금 존 파이퍼 목사님도 이 말씀을 가지고 14장 23절의 마지막 구절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가장 우리 성도들에게 통렬한 말을 했다고 말합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않은 것이 다 죄래요. 그럼 여러분 지난 주간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믿음에 따라 하지 않았다면 죄라고 말한 겁니다. 다행은 이 죄가 지옥에 가는 죄가 아니라는 게 다행이죠. 이 죄가 지옥에 가는 죄라면 저부터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믿음을 따라 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잘못이다. 이렇게 보면 좀 더 나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따라 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이다. 자, 그럼 여기 믿음은 뭔가 하면은 자기 확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어떨 때로는 성도님들도요 믿음을 자기 확신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 믿음의 내용을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구원자라는 고백이 없는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 확신은 도둑도 가지고 있어요. 도둑도 도둑질하면서 자기 확신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 물건을 훔치는 정당성이 있단 말이죠. 그게 자기 확신이에요. 자기 믿음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가끔 어떤 성도님 내가 목사님 이거 믿음으로 했어요 라고 말하는데 무슨 믿음 말하면 자기 확신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확신으로서는요 물건도 훔칠 수 있고 자기 확신으로서는 사람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히틀러가 그랬고 스탈린이 다 그랬어요. 민족적인 자기 확신으로 다른 민족을 대량 학살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 거예요. 그것도 자기 믿음, 자기 확신. 그러나 오늘 이 로마서 14장 23절에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믿음,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생각을 하든지 간에 그 모든 생각과 말과 행실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그 바탕 위에서 해야 그게 죄가 아니란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다 죄라는 겁니다. 그래도 찔리죠. 이 찔려야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사실은 이게 안 찔리면요 여러분은 완벽한 사람이거나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아니니까 어디에 더 가까울 겁니까? 이 찔려야 돼요. 찔리면서 이게 큰 도전을 받아야 돼요. 이게 내가 지난 한 주간 어제도 보니까 내가 저런 일, 이런 말하고 저런 생각하고 저런 행동할 때 예수님이 나의 구주였다는 것하고 전혀 상관없이 내 기분대로, 내 좋은 대로, 내 확신대로 했구나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게 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요. 대사도였던 베드로도 이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제 좀 위로가 되죠. 그죠? 베드로도 잘못했다고 하니까. 자, 이게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온 거면 베드로가 안디옥에 있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내용인데 안디옥에 있어서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정통 유대인 아닙니까? 정통 유대인이 이방인하고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이게 극보수 우익, 그러면 극보수 우익 할례자들이 볼 때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유대인은 유대인끼리 식사를 해야지 이방인하고 접촉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그 당시 이제 대사도의 반열에 들어간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식사를 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행정수장이었던 야고보가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을 안디옥에 파송시켰어요. 그런데 파송온 사람들이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할례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의미는 정통 보수 우익 유대인이란 말은 의미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할례자들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안디옥에 왔단 말이죠. 그 소식을 듣던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다가 그 자리를 떠나버렸어요. 왜? 할례자들의 눈치를 본 겁니다. 예루살렘의 행정수장이었던 야고보가 보낸 유대 할례자들이 자기가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면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같이 식사했던 것이 험이 될까 봐, 나중에 문제가 될까 봐 그게 겁이 나서 그 사람 눈치를 보고 그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이걸 가지고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면책했다. 앞에서 책망을 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죠. 베드로 사도님, 이게 말이 됩니까? 왜 율법에 따라 행동합니까? 왜 사람 눈치를 봅니까? 왜 할례자들 눈치를 봅니까? 믿음으로 하십시오. 믿음이 뭡니까? 우리 유대인들이 이방인하고 식사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창기들과 함께 식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들의 믿음 아닙니까? 이 갈라디아서 2장에서 바울도 베드로도 그런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예루살렘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 회의 때 베드로가 주도해서 이제 우리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차별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다 구원 얻는 거다. 그 베드로도 발언했고 바울도 발언해서 예루살렘에서 그걸 결정했단 말이에요. 그걸 결정한 이후에 베드로가 야고보가 보낸 할례자들이 겁이 나서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자리를 슬그머니 도망가 버렸어요. 믿음으로 한 게 아니죠. 그걸 가지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바울이 면책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믿음으로 하지 않아서 잘못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이 종종 저지르는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이 죄다라는 말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서사를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고 우리들이 온전히 하나님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초점을 맞추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의 결론이 뭔가 하면은 우리는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게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으로 하는 일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떤 일을 인정받습니까? 여러분들이 나라를 구했다? 세상 사람들은 인정합니다.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땄다? 아, 인정하죠. 축구에서 일본을 이겼다? 그건 맨날 박수 받죠. 우리가 막 좋은, 우리가 이민 와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세상 사람들은 다 칭찬합니다.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런 위대한 일을 못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위대한 일을 우리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당장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믿음으로 하는 일입니다. 조그만 일상적인 삶 속에서 아주 조그마한 일이라도, 설거지하는 일이라도, 운전하는 일이라도, 마당을 청소하는 일이라도, 사람을 만나서 식사하는 일이라도, 그 일상적인 아주 평범한 일들을 믿음으로 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라는 그 고백의 바탕 위에서 일을 하게 되고 말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좋게 보시고 위대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못났어도, 내가 신분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뭐 큰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오늘 이 시간에서 이 설교를 듣지는 않을 거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럼 그 믿음으로 하는 아주 조그만 일들,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이 믿음이 될 때, 믿음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은 그 일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는 다 오늘부터 당장 세상 앞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일이 어떠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믿음으로라는 것이. 그러나 아무리 여러분들이 큰 일을 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의 삶이 세상 앞에서 세워놓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세워놓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4장 23절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모든 것이 죄라면 뒤집어서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 일을 위대하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죽고 난 다음에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인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덕을 세우십시오 여러분.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어떤 종류의 망치도 내려놓으십시오. 그만 치시오. 그만. 결국은 무너집니다. 차라리 덕을 세우고 화합을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